자, 안녕하십니까. 야생팀입니다. 지금 화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매미 소리가 들리고 밖이라 소음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소리를 줄여서 자막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난 8월 7일날 올렸던 구름펠 치아 자스민 꽃이었으면 무조건 잎을 따세요 했던 그 나무입니다. 근데 오늘 16일이에요. 16일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한 열흘 정도 됐죠? 지금 변화가 뭐가 있나요? 여기 하나 나왔죠, 여기. 이파리가. 이게, 간혹 이파리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중간에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나왔죠, 이거. 이게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도 나왔어요. 여기도 나오고, 그죠? 여기도 나왔어요. 또, 이런 중간에도 보면 이런 데도 나왔습니다.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제 어딘가 또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근데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해를 조금 못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옵니다. 또 나오겠죠. 저 밑에도 나왔네. 보시면, 여기도 나왔죠.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이제 간혹 그러셔서 안 나온다고 자꾸 그러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영상을 또 찍게 됐는데, 나옵니다. 이제 요즘에 물론 햇빛이 없어서 너무 올해는 햇빛이 너무 없어요. 장마지만 2차 장마까지 오고 태풍까지 오고 그래서 뭐 어디 광합성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얘네들 암만 그래도 이파리가 없다고 해도 다 이거 햇빛이 나야 뭐가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서 이거 뭐 꽃을 피울 수가 있겠어요. 이파리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나옵니다. 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음에 영상 올릴 때 제가 여기도 나왔네요. 여기도 나왔어요. 제가 이걸 취합해서 한 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열흘 된 16일인데 8월 16일이거든요. 저기 9일 됐죠. 9일.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른페시아 자스민 8월 7일날 잎따기를 다 하고 가지치기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16일 8월 16일 현재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